좀보 사이즈니까 제가 이 후라이팬 사이즈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. 이게 너무 또 크면 냅두겠다 하다가 뿌질어질 수 있어서. 맞아. 한박스 60불이면 나중에 구울 때 가운데가 갈라져서 부서지거든요. 맞아. 아, 그럴 수 있겠네. 네. 자, 여기다 넣고 좀 어려우니까 이런 식으로 눌러줄게요. 아. 야, 이거 이 사이즈 괜찮은데요? 우와. 지금 프라이팬 틀에 맞게. 자, 이렇게. 어떻게 마음에 드신가요? 지금까지 너무 좋습니다. 야. 자. 그렇죠, 그렇죠. 팬케이크가 아니고 팬햄. 전보. 자, 이대로 구워줍니다. 센 불로요? 아니요, 이거 약불에서. 약불로. 네. 그 안에까지 잘 익게끔. 자, 요거 이제 이 상태. 자, 와. 예쁘게 납작하게 들어간 상태. 야. 야, 이건 먹어보기 너무 미안한데. 나 때문에 모양이 흐트러져서. 제가 또 완전 팬이어서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제가 구워드리겠습니다. 네. 지금 이것도 먹어도 되는 거잖아요. 그만하세요, 좀. 아니, 가능하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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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맛있겠다. 이거는 그냥 무조건 맛있잖아, 지금. 맛이 없을 수가 없지. 지금 배고파서 가만있지. 근데 쉽게 생각하면 또 어떻게 보면 그냥 햄을 구운 거기도 하네요, 어떻게 구운 거 섞고 참치가 들어갔죠. 아, 계란도 들어갔죠. 야채도 들어갔죠. 채소도 좀 들어가긴 했는데 아 맞아 순간 나 참치가 들어간 걸 까맣게 잊고 있었네. 아, 제 생각에 여기 음식의 포인트는 참치 역할일 것 같아요. 맞아요. 익숙한 다 익숙한 맛인데 참치가 뭔가 거기서 조금 존재감을 역할을 좀 할지. 입에 들어갈 때 그 식감이 뭐 햄하고 참치를 익힌 경우는 자 이제 뒤집을 건데 자, 저도 좀 두렵습니다. 자 과연 안 부서지고 뒤집어질지. 와 색깔 봐. 이제 먹음직스럽게 맡겼네요. 자 이제 버터 넣겠습니다. 바로 저겁니다. 바로 네. 저거예요. 맞춤형 레시피. 또 이렇게 버터를 딱 하면 더 그 고소한 맛이 잘 살기 때문에. 버터 좋죠. 네. 누가 싫어하겠습니까? 햄에 버터 해먹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나도 저도 네. 없어요. 버터가 조금 더 들어가면 훨씬 더 고소화해지고 입안에서 녹는 맛이 다르거든요. 정말 지금 저 레시피가 정말 제가 보면서도 정말 맛있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. 기분이 좀 언짢아요. 네, 우리 보은쌤도 반한 한박 스테이크. 네, 기대해 주셨습니다. 지금 시식 한번 해보시겠어요? 아. 다 구워졌으니까 네, 접시에 담을게요. 와우. 와우. 자, 이렇게. 와. 비주얼이 너무 좋아. 너무 좋다. 확실히 이 뜨는 밥상은 비주얼이 와 압도적이네. 네. 돈가스가 두께도 마음에 듭니다. 네. 아주 좋네요. 오. 자, 잘 구운 함박 스테이크에 네. 이제 소스를 미리 준비를 해놨어요. 네. 양파, 그 양송이를 이제 불에다 볶은 다음에 시판 소스만 부어서 살짝 끓여서 준비해놨습니다. 네. 와. 근데 지금 양파, 송이버섯 넣은 거예요. 그냥 일반 소스에. 와. 경양식. 야 뭐야 이거. 자 여기다 후라이. 내일 진짜 만들어 먹습니다. 우와.